볼까요? 제 접영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접영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랬네요. 요거는 이제 제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라, 이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거라서, 일반 그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휴대폰 카메라라서 화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 예, 양해 바랍니다. 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요거. 접니다, 이거. 여기 있죠? 예, 조금 늦게 띄었죠? 봅시다. 오케이.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27초, 막 28초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31초 08이 나왔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 기록이 제가 최고 기록이 아닌가. 최고 기록이 아닌가. 31초를 나오긴 나왔는데, 항상 이렇게 나온 적이 있나? 30초가 내가 나온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영상을 봐도 30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내가 또, 한 또, 배영이랑 같이 이제 접영을 하면 배영을 하고, 배영을 하면 접영을 했으니까, 최고 기록이 아닌가? 맞을 겁니다. 제 최고 기록일 거예요. 근데, 이 최고 기록은, 이것도 이제 약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봤습니까? 이렇게 팔 올리는 거 봤어요? 이거는 이제 스타트 하면서 굳이 이 자세를 이렇게 뭐 만드는 것도 있고 안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요이 혹시라도 대회를 나가서 혹시라도 이 자세를 하신다면 혹시라도 부끄러워하시는 분일까 봐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자세를 해도 충분히 스타트 하면서 이렇게 몸을 써가지고 충분히 이쁘게 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한 거예요. 예. 제가 뭐 그냥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도 이렇게 해도 대회에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가 그 뭐시라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수영장이나 뭐 스타트 연습이나 강습을 받을 때 이렇게 자세를 취해도 엉거주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상체가 제대로 수그러지지 않아도 이 상태에서 내가 몸을 잘 써서 요 방향만 잘 잡으면 충분히 스타트할 때 깔끔하게 잘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제가 이 자세를 취했을 때이 카메라 이 휴대폰을 찍으신 분이 한번 웃어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웃습니다. 뭐요? 왜요? 뭐예요? 왜래 이거? 에이? 잘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한번 코웃음 칩니다. 들리죠? 들리죠? 이분이 바로 평양의 집합체의 그분입니다. 예. 일단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남들은 다 숙였을 때, 저는 약간 이제 들고, 제대로 이제 이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죠. 머리 낚시 집어넣고, 봅시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조금 느리다는 거알수 있죠? 다른 분들은 다 발이 뛰고, 이제 심지어 들어간 분도 있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분들 대부분 다발다 뛰고 있는데,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발이 아직까지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상체가 내려갈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걸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제일 늦게 스타트했습니다. 원래 저는 경기를 가면 거의 제가 1번으로 뛰어요. 거의 제가 반응 속도가 거의 그렇게 뒤에서 뛰지 않습니다. 항상 자렷 빵 하면 제가 그걸 뚫고 바로 탁 뛰거든요. 그러면 딱 기준이 딱그 있어요. 딱 빠른 기준이. 저는 딱 무조건 거기입니다. 거기. 내 레인 중에서 내가 거의 같이 뛰거든요. 딱 출발하자마자 바로 뛰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늦게 뛸줄 몰랐어요.
근데 몸이 이렇게 엉거주춤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스타트 때를 잡고 밀면서 이게 몸이 튀어나오는 반동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자려 땅 하고 바로 뛰면 이제 철푸덕 되는 거라. 네? 발끝에 힘을 이제 점프식으로 탁 뛰어버리면, 땅 하고 탁 뛰어버리면, 바로 이제 철퍼덕이거든요. 저는 알죠,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아, 내 몸이 끝까지 앞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도움닫기를 해서 점프. 그걸 알기 때문에 빵 들어 빵 듣고 몸이 반응을 해도 이렇게 늦게 뛰는 거예요. 물론 빵 하고 몸이 앞으로 스르륵 움직이는데 이제 반동이 없으니까 그냥 스르륵 탕 이렇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약간 느립니다. 제대로 뛰려면 이 상태에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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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늦게 들어갔죠. 이것만 조금 내가 정상적인 스타트였다면 30초는 때는 진입하지 않았을까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제가 이 했을 때 여러분들 뭐 느낀 게 있습니까? 다른 분들이랑 제가 약간 다른 점이 보이나요, 혹시? 혹시 방금 이 영상을 봤을 때 제가 다른 이 옆라인 분들과 좀 다른 부분을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뭔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뭔가 없습니까?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혹시라도? 물론 늦게 뛴거 빼고요. 잘하시네.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모르겠나요? 호흡이요? 아, 호흡이요? 발차기? 발차기? 네, 발차기. 네, 발차기. 네. 발차기 거품이 다르다. 예. 네.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뭐가 뭐, 또, 있습니다, 또. 잘 보시면. 보세요. 네, 제리윤님 반갑습니다. 그분이 웃으시네요. 감히 날 비웃어? 감히 날 비웃어? 어떻습니까? 다들 뭐 이렇게 그냥 뭐 그런 어떠한 뭐 그게 없나 봐요. 예. 뭐 얘기할 게 없나 봅니다. 예. 그럼 뭐 하겠습니까? 예. 일단 호흡. 네, 호흡은 일단 다르죠. 예. 발차기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약간 발차기가 다른 이유는 같이 접목되는 거죠. 상체와 같이 접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차기도 약간 다르다는 걸 저도 이제 알수 있죠. 저도. 이게 왜 다르냐는 이제 영상 보면서 이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봅시다. 웃어. 웃어. 네. 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항상 지금 호흡하잖아요. 지금 머리 들었잖아요. 그죠? 한번더또 호흡했죠? 그리고 또 호흡합니다. 그죠? 계속 호흡하고 있어요. 계속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저는 약간 몸을 글라이딩을 하죠. 좀더 이제 밀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글라이딩 뭐좀더 밀어주는 거, 예. 밀어주는 동작을 좀더 취하고 있습니다. 길게 가는 거. 근데 다른 분들은 팔이 조금 빠르죠. 그리고 팔이 빠르고 상체, 하체도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빠르고 뭐죠? 저는 느리죠. 저는 글라이딩을 길게 타니까요. 다른 분들은 상체를 놓고 바로 올리고 놓고 올리고 하는데 저는 놓고 밀어주고 다시 놓고 밀어주고 다시 놓고 밀어주고. 네, 왕초보증이 반갑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대개 팔을 한번 반이나 두번 돌릴 때 저는 한번 돌립니다. 두번 반이나 두 번, 아, 한번 반이나 두번 돌리는 타이밍에 저는 한번 돌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윤희님 반갑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발차기요? 발차기는 왜 내가 내 몸이 글라이딩 하면서 조금씩 이제 커지는 동작이 되니까 길게 늘어주면서 약간 낮게, 낮고 재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몸을 밀어주면서 크게 돌아가는 동작이 되니까 어떻게? 내 몸이 약간 크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하체도 조금씩 크게 움직이겠죠? 다만 발차기에 뭐 누르기에 힘이나 강함은 약간 이 빠르게 하시는 건 약간 비슷하겠죠? 다만 빨리 툭! 툭 밀어서 차는 느낌이 아니라 내 상체가 약간 천천히 움직이니까 당연히 하체도 조금씩 조금씩은 그래도 그 상체 따라 가겠죠. 하지만 짧고 강하게 누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기 동작이나 약간 이 상체 굴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장구가 티나 안 티나 이 차이가 나는 거지 짧고 강하게 누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다만 상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굴곡 때문에 약간 그 하체의 그 약간 이 뭐야 폭이 생기는 거죠. 차는 힘이나 강하게는 빠르게 했을 때나 방금처럼 이렇게 했을 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천천히 차는 게 아닙니다. 살살 차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거 폭이 이게 좀 높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알맞게 제가 효율적으로 물속에서 차기 위해서 이렇게 발끝이 살짝 들리지만 바로 팍 차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살짝 들리지만 상체가 약간 올라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가 올라왔지만 내려가면서 물속에서 더 강하고 빠르게 툭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물보라가 안쪽에서만 이렇게 나는 거죠. 다른 분들 이렇게 탁탁 살살 살살 튀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약간 없죠. 예. 재성팡님 반갑습니다. 요게 저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요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영상에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두 분이 있어요. 그죠? 이두분 보이잖아요. 이두 분이 지금 보시기에도 저는 약간 느려요. 이두 분보다는. 이두분좀 빨리 가고 저보다 좀이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이분은 약간 이제 빨간색 선이 걸려 있고 파란색과 노란색 경계선 이 선이 걸려 있고 이분은 이제 그 근접해 있고요. 저는 조금 뒤에 있어요. 이 머리가. 이분이 머리고 여기 있고 이분은 머리가 벌써 들어갔고요. 이 머리. 그다음에 머리 여기 돼 있죠. 그죠? 저는 약간 이두 분보다는 조금 뒤에 있어요. 그죠? 근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하나 띵띵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띵띵띵 이렇게 띵띵띵 머리 여기는 사이에 머리 있을까 이 정도 머리 있겠죠 거의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거의 나란히 가고 있는데 제가 제일 늦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끝까지 가면은 저는 페이스를 잃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갑니다 진짜 이대로 그냥 계속 가요 쭉 갑니다 그냥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지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몸이 좀 둔해져요. 근데 저는 그대로 갔죠. 그래서 기록이 같은 31초인데 콤마로 봤을 때 탕탕탕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죠? 같은 31초인데 근접하니까 기록이 차이가 얼마나 나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0.1초, 0.03초 뭐 이렇게 차이 나고 있죠, 저랑. 그래도 제가 간당간당하게 치고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끝까지 갔을 때는 제가 이 분들보다는 제가 이겼다. 고볼수 있습니다. 왜? 저는 약간 이 계속 호흡을 한 번씩 하면서 이제 충분한 이 호흡에 대한 이런 것도 갑갑해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팔을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세번 돌릴 때 저는 한 번씩, 두 번씩 돌렸기 때문에, 남들은 이제 세번 돌릴 때 저는 두 번을 돌렸기 때문에, 그만큼 이팔 돌릴 때이 체력을, 이 돌아가는 이 힘을 좀, 저는 약간씩 아꼈고요. 예.
그리고 약간 팔을 계속 돌리면서 이게 물 잡아 당기는 요것도 이제 팔을 적게 돌리니까 그만큼 네. 그 뭐지? 힘을 조금 더 아꼈고. 그리고 글라이딩 하면서 조금 내 몸이 쉬는 타임이 조금이지만 0.0 몇 초지만 분명히 내가 글라이딩을 하면서 쉬는 타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한테는 약간 체력을 안 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부분이 저한테는 맞았기 때문에 퍼지지 않고 이렇게 기록이 된 거겠죠. 제 기록. 요거 저한테는 빠른 기록입니다, 분명히. 저한테는 이게 약간 최고 기록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8초, 29초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저를 하는 걸 봤을 때 31초? 31초? 31초 뭐가 중요해? 기록이 29초, 28초 나오면 기록만 빠르면 되지. 이렇게 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 최고기라는, 제 최고 기록. 제 최고 기록은 지금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난 이거 난 엄청 놀랬는데? 등수에 상관없이 내 기록을 보고 엄청 놀랬는데?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스타트면 이거만 제대로 했어도, 웃어. 예. 했어도, 아, 그래도 이 30초 때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쉽네. 아, 진짜 아쉽네. 진짜 아쉽네. 아. 이제, 이거, 이 타이밍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빠른 수영을 연습하는 거죠. 접영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힘이나 발차기 이런 걸 조금씩 이제 익혀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씩 빠른 리듬을 이제 익혀나가면, 이제 기록을 점점 이제 단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